안녕하세요. 저는 방송국 오상민 간사입니다.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2022년도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성도님들, 주 안에서 소망하고 바라고 계획한 것다 이루셨는지요?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한 지 어느덧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. 이 5분 만족 영상이 시작하게 된 계기도 코로나 때문인데요.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 본교회 성전에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몇 분들의 목사님과 저에게 이 5분 영상 프로젝트를 맡기셨습니다.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5분 영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시초가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. 처음에 영상 찍고 편집할 때, 특히 편집할 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지나간 추억처럼 생각이 납니다. 코로나 3년 차가 되는 올 2020년 지금까지 저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많은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 성도님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. 먼저 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가운데서도 저는 교회의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하더라고요.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축소시키거나 줄이는데 심지어 아예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. 그런데 불구하고 하늘비전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.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기막히게 조성해 주셨습니다. 바로 방송실 간사라는 점입니다. 비대면으로 인해 교회에 못 나오는 성도님들 때문에 예배 실황을 방송으로 송출해야 하니 모든 예배에 제가 라이브로 참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매우 큰 축복이었습니다.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3년 동안이나 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.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입니다. 덩달아 저의 신앙도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아직까지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제 주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만 아직까지 안 걸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고 생각됩니다. 아니, 그냥 기적 그 자체입니다. 마지막으로 올해 10월에 사역자 성지순례 갔다 온 것을 감사합니다.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성지를 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성지순례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. 특별히 방송팀 식구들의 배려로 잘 갔다 올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 안에서 은혜롭고 축복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